바깥이 뾰족하도록 세모를 잡습니다. 접은 선을 여기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이쪽도 바깥쪽이 뾰족하도록 이렇게 세모를 접습니다. 뾰족한 부분은 조금 세모 접어 주시고 그런 모양이 나오도록 이쪽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여기는 풀칠을 할 거예요. 자, 접시 모양을 하나 접어볼게요. 여기 절반 선 모양이 나오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꼭지점이 여기까지 가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선에 맞춰서 모두 접어줄게요. 이 선도 여기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전부 풀칠하시고 가운데에 접어주세요. 블루베리 소스 얹은 거 한번 모양 내볼까요? 완성됐고요. 수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저는 2분의 1 종이에요. 2분의 1 종이를 큰 종이로 만들어 볼까요? 큰 종이 큰 종이 반 잘라서 절반 접으시고 문접기 갑니다. 수저 크기만큼 접어주시고
2cm로 조금 접었어요. 여기서 가운데 선을 조금 넘어가도록 접겠어요. 반대쪽도 조금 넘어가도록 접겠습니다. 여기를 세모나도록 접어주시고 수저가 완성되었어요. 갖고 계신 스티커가 있으면 예쁘게 붙여주시면 더 예쁜 빙수가 될 것 같아요. 예쁜 빙수 완성!